자, 제후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have white today? White today. In the United States? Okay. White day, what's that? White day. What is that? Okay, that은 뭐 대신 왔죠? White day. White day. 그렇죠? White day가 뭔지 묻고 있습니다. White day, 안만 길어봤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무엇이고 안만 길어봤자 계속해서 It's like Valentine's Day.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on March 14th. March. Okay, it은 뭐 대신 왔죠? White day.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Okay, it은 뭐 대신 왔죠? Valentine's Day? 아닌데요? White day. Okay,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자. 오케이, 그래서 Valentine's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White day.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White Day는 Valentine Day와 같다라는 질문과 답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White Day? Is White Day? What?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hite Day is White? Okay, 틀렸는데요. White Day, 안만 길어봤자 읽어보세요. It is. It is.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 오케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묻는 말 돼? Is it?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쭉 해봐. What is White Day? What? 뭐라고요?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뭐라고요?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뭐라고요? What is White Day like? Hmm. "그것은 무엇과 같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it like? What is it like? White day가 무엇과 같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White Day lik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했더니
It's like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 March 14t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언제? 무슨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가 언젠지 궁금하면 영어 표현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White Day? When is White Day? 했더니 대답이 When is White Day? 했더니 대답이 It's on March 14th. White Day is on March 14th. 묻고 답하기 When is White Day? When is White Day? 했더니 It's on March 14th. Okay. Okay.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앞제비시라고 하죠. 무엇 발렌타인데이? 어떤 발렌타인데이 같은 무엇 3월 14일 언제 3월 14일에 오케이 계속해서 How do people celebrate it? Celebrate Okay, it은 뭐 대시고 왔어요?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White Day를 어떤 식으로 축하하냐? 그래서 이런 말로 시작하니까 방법이 궁금한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방법이 궁금하니까 방법을 어떤 식으로 축하하는지 이제부터 한국 사람이 설명합니다. In Korea only.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그렇지 또 선생님이 걸즈의 S 보고 더즈라 그럴까봐 자세히 관찰했어요. 얘는 누가 누구요? 얘가 다입니다. 하다시 두인지 하다시 더즈인지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고요. 그러면 하다시 더즈가 아닌 이유 하다시 두인 이유 뜻이 주다 안 뜻이 어 그래서 그게 하다 그러면 그녀는 준다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 그녀가 뭐한다? She giv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더 하다시 그럼 여기 하다시 두가 아니고 하다시 더즈인 이유 She give 하면 안 되는 이유 왜 그렇죠? 누가 다 해서 그 하다시 중에 두인지 더즈인지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he, she, it이면 더즈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어, 여기에 하다시 두인 이유가 give가 주다란 뜻인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도 없지. 그럼 그녀는 준다. she gives 해야 되는 이유는 she가 gives 하니까 응?
그럼 나의 형이 준다.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My brother give.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요? 맞아? 응. 틀렸어? Give. Give 해야 돼? 그럼 my brother give 하면 왜 안 되는데? 왜 my brother give 하면 안 되고 왜 my brother gives 해야 되는데? 응? 왜 그러냐고? 마이 브라더 안만 길어봤자 뭔데? 안만 길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he래 he. 그러니까 he, she, it 뒤에 하다시에는 does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 그럼 다시 돌아가서 왜 여기에 누가 다 만든 여기에 누가? 오직 여자아이들이 뭐한다? 준다. 왜 누가 다 표시했더니 누가가 only girls고 다 give 이렇게 돼있어.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주다라는 뜻의 give가 쓰였으니까 일단 하다시고 그 중에 두냐 더즈냐 따져봤더니 하다시 두래. 왜 하다시 두냐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only girls 안만 길어봤자 뭐야. 어? 데이잖아. 데이. 데이 뒤에 오는 하다시에는 두에요? 더즈에요?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그 중에 두라고요. 어? 그 다음에 보이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큰 소리로 하세요. 누구? 초콜릿. 여섯 가지 질문 중에. On Valentine's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뭐라고? 언제? 무엇 발렌타인데이? 언제? 무엇 한국? 어디 한국에서? 이런 거 어디서 안 배웠어요?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화이트 데이를 축하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이 뒤에는 뭐 이런 말 덧붙일 수도 있겠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화이트 데이를 축하하냐 했더니 일단 첫 번째 발렌타인데이 때는 오직 여자아이들만 남자아이들 축하를 주고 계속해서 어떤 식 이 질문에 대한 대답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in Korea? 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이 계속 나옵니다. Give 뭐라고? Only? Boys give a purse. Give girls candy. Candy. On white day.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누가 오직 남자아이들이 뭐한다? 준다. 하다시 중에 두고 하다시 더즈가 아닌 이유 하다시 중에 더즈가 아니고 두인 이유를 물어보면 눈이 여기로 가면 되죠. 주는 행동을 얘가 한대. 응. 그럼 뭐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day니까. 됐습니까? They give야, they gives야. It give야, it gives야. 그것이 준다 라는 표현. It give야, it gives야. It gives. He, she, it. 또 얘기합니다. He, she, it. He, she, it은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뒤에 하다시 쓸 때 does를 써야 될까요? 공통점은 하나라는 거. 하나.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 오케이. 계속해서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Hey.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말이 생략됐습니다. 읽어볼까요? It is interesting. It is interesting. 됐습니까? 여기서 it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신 왔어요. 오케이. 미국에서는 다른 미국과 한국의 발렌타인데이가 다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이 흥미롭다 했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 다음에 이거부터 볼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여기에 누가 다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중에 더 in you. 더즈가 아니고 두인 이유. 그들이니까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 다시 말해 그들이 준다 하고 똑같은 규칙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they 뒤에 하다시 쓰는 규칙과 같은 규칙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 훌륭합니다.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